한 연인 사이에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이런 행동은 로맨틱하게 미화되어 연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나 너무 알 로맨스로 착각하기 쉬워 더욱 위험한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 너무 알 것 같아. 나는 천천히 말해. 나는 답을 알아. 나도. 뭐를 뭔데 되는 거야? 약간.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행동인데 잘못된 거야? 드라마 속에서는 그렇지. 남자 주인공이 이 행동을 하면 약간 멋있어 보여. 약간 멋있게.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여자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얼굴 이렇게 딱 잡는 거? 이렇게? 어, 비슷한. 그다음에 갑자기 잡으면 설구경. 자, 부산에 갔다 오자. 어디 볼래? 서울 타보자. 쭉쭉쭉쭉쭉. 아, 근데 이거랑 비슷해요? 지금 이런 거랑? 아, 약간 비슷한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완전 매너남인데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차가 이렇게 훅 와. 그러면 이제 아, 이쪽 와. 확 이렇게. 미드 그거는 매너남이지. 그건 그것까지는 아직 폭력은 아닌 거 같아. 화캐인데 옆에 한강이야. 어, 자기야. 그건 개그. 공포 개그. 개그지. 아니 이거. 이 운전하다가 방식탐 됩니다. 어? 야, 뭐 이랬는데. 야, 너 진짜 폭력이다. 이거 데이트 폭력이야. 이거 폭력, 녹화 폭력. 이거 멋있어 보이지만, 이거 약간. 정답! 드라마에서는 약간 그 터프하다, 나쁜 남자처럼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어. 그걸 참고 계셔, 넌 내 여자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압적인 거. 강압적으로 하는 거. 됐어요!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은희야,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어. 그걸 참고 계셔, 넌 내 여자니까. 이거요. 정답! 이거. 정답입니다. 오! 이렇게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프로니까. 이게 뭔데? 정확한 정답은 강제 스킨십이고요. 기습 키스나 벽치기, 손목 낚아채기 등이 있습니다. 손목 낚아채기. 이게 기사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벽으로 밀치고 키스하는 거. 벽으로 밀치고 키스하는 거. 그게 이제. 예. 아~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에 항상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엄청 멋있는 장면. 맞아. 드라마에 이거 꼭 박력 있는 남자들. 맞아. 상징적인 집 앞 가로등에서 꼭. 오빠 해봤어? 박력 있는 거? 여자 집 들어가려고. 형님, 형수님한테 오빠 해 밀어봤어? 나는 오빠? 이렇게 들어가지 말았는데 혼자 들어가면 혼자 벽 쳤지. 혼자서. 오늘도 실패다. 오늘도 실패야. 상대 없이 병 많이 쳐봤다. 아, 근데 이게 드라마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화돼 있잖아. 사실은 요즘에는 뭐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안 된 스킨십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저 중에서 제가 볼 때 데이트 폭력이 가장 의심되거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벽치기인 것 같아요. 주먹으로 벽치기. 코너 아 주먹으로. 네. 그럼 박치기는지. 빠셔. 우리 김일 선생님이에요. 그냥 폭력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네. 뭔가를 하나 3초만 진지하면 뭐라고 계속 이철 씨의 직업병. 그게 맞대는 거 못 견디고 막. 어, 뭐 3초만 진지해지면은 난 못 참아.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사실은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맞다. 난 너무 공감을 했거든. 서로가 감정이 맞아야지 가능한 거잖아. 맞아. 그런 거 좀 체크할 수 있게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데이트 폭력을 일으키는 분들의 유형이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충동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아까 얘기한 제가 주먹으로 벽치기를 얘기한 건데. 아, 오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본인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보통 뭐 라이터나 뭐 뭘 집어 던지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게 갑자기 차 급정거하고 뭐 내려버리거나 이런 내리라고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게 됐거나 그랬을 때는 훨씬 더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가 편집성 인격 성향이나 인격장애라고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대가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로 시작을 해요. 하루에 뭐 여러 번 전화해서 어디야, 누구랑 있어, 뭐해, 뭐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처음엔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심과 집착이거든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성향들은 결국에는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 의심.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누구나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안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데이트 폭력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 왜 만나? 네, 그러니까 그 되게 이간질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사귈 때 남자 번호 다 치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이제 연결되는. 되게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관계를 다 차단하고 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했을 때도 이 친구가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아니, 나 진짜 친한 동생이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안 됐어요. 한 3년을 너무 친했는데 그래서 근데 연락이 안 돼서 봤더니 진짜로 남자친구가 고립을 시켰어. 그 나랑만 너 나랑 있으면 행복한데 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진짜 폭력까지 갔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정말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진짜 헤어나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걸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 주변에 어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잘 울타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 내가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가 있고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안전이별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안전이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건데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별을 통보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나올 때는 딴 거 없습니다. 연락처 다 바꾸고 집 반드시 이사 가는 걸 권유드리고 완벽한 차단밖에 없어요. 아, 그런 사람들한테. 네, 그럼요. 너무 슬프다. 슬프지만 어떡해.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게 나중에는 목숨과도 연결이 되니까. 아, 그럼요. 네. 생명의 위협을 너무. 느끼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서로 차단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 계속 소통해야 돼. 입을 닫으면 안 된다고. 입을 닫으면 안 된다고. 눈을 봐야 돼. 눈을 그리라고. 동생들 얘기해. 형 머리카락만 그리지 말고. 나는 얘네들하고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야. 오빠 의지로? 다른 젊은 친구들 많거든. 오빠 의지로? 그리라도 소통해야 돼. 해피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안 돼. 오빠 못 가. 우리 랑 해야 돼. 형님, 저희 반은 안전한 이별 불가능이에요. 우리 랑 해야 돼. 안전 못 가. 말이 너무 많아. 안전 이별 불가능. 저희는 안전 이별 불가능입니다.